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구현회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한 인문학적 해석 중 워드투백을 사용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워드투백은 단어를 벡터로 바꿔주는 기술로 단어의 유사도를 도출하는 데 탁월하다고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분석할 데이터에서 맥락이나 경향을 찾아내려는 연구에 워드투백을 활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논문들 중 우리는 서발턴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영화 82년생 김지영 리뷰 분석 논문을 통해 분석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연구의 워드투백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저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 저자는 여신 선생님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문화학을 공부하셨으며 주로 한중문화 비교 연구와 영화에서 사회의식을 살펴보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 발표한 공동 논문으로 사랑의 식민 혹은 식민의 사랑, 영화 심플라이프에 대한 해체론적 접근이 있습니다. 교신 저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재직 중이신 김바로 교수님입니다. 디지털 인문학을 주로 연구하시며 인문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에서부터 인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야 하는지까지 다방면으로 연구하셨습니다. 워드투백뿐만 아니라 여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인문 데이터를 해석하는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영화 82년생 김지영 리뷰 분석 논문은 서론, 평점별 리뷰 개요, 언어 분석을 통한 영화 리뷰 분석, 여권을 넘어서 인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논문의 작성 배경을 소개하며 배경의 특징점이 무엇인지 짚고, 이후 수집한 영화 리뷰들을 가지고 언어 분석을 진행하여 영화 리뷰에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2016년에 발간한 동명의 소설이 원작으로,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주인공의 이야기와 함께 당시 사회상에 관련한 통계 자료, 기사를 제시하며 30대 한국 여성의 일상을 재현하고자 한 소설입니다. 소설 발간 이후부터 성평등에 대한 여러 논의를 사회적으로 크게 불러일으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을 읽고 좋은 평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인사들이 반대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여러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소설을 영화화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영화 제작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올 만큼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반대 여론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영화의 개봉 이후에는 영화 관객 평점이 1점과 10점이 주로 나오는 평점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중심으로 영화의 리뷰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는 쟁점을 파악하고 평점별 영화 수용자들 반응을 분석하여 대립 집단의 저변에 깔린 의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논문에서 제기하는 연구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영화 평점의 양극단에서 주로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평점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둘째로 이 주제에 대한 관객들의 생각이 어떠한 사회적 관점과 이어져 있는지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 정리한 문제들과 사회 갈등의 해결법은 어떤 것인지 연구자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네이버 영화에 등록된 46,424건의 리뷰를 수집했고, 그중 감상평이 없는 공백 리뷰는 제외하여 37,718건의 데이터로 출연했습니다. 선별한 데이터는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나누고 일반 명사를 위주로 데이터를 재추출했습니다. 그후 워드투백 분석을 통해 평점별로 상대적 출연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의 주변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는 2020년 4월 28일에 네이버 영화 82년생 김지영 관련 화면에서 평점 항목에 뜨는 댓글들을 수집했는데요. 현재는 네이버 영화 서비스가 종료되어 네이버에서 영화를 검색했을 때 뜨는 영화 정보 항목을 통해 관련 내용을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네이버 영화의 리뷰를 수집하기 위해 웹페이지의 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스크래핑 작업을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랩 환경에서 진행했습니다.
HTML 구문 분석기인 Beautiful Soup와 HTTP 통신 규약을 다루는 Request Python 패키지들을 사용하여 댓글이 있는 여러 페이지를 순서대로 불러오고 글쓰니, 댓글, 평점, 좋아요, 싫어요, 작성 시간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연구에 관한 모든 자료는 연구자가 웹에 공개했기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콜앱과 OSF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 OSF는 프로젝트 단위로 연구를 관리할 수 있는 무료 개방 플랫폼으로 이곳에서 82년생 김지영 리뷰 연구에 관한 데이터, 데이터 수집 코드, 워드2vec 연구 코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네이버에서 수집한 전체 영화 리뷰 대비 평점별 리뷰 수, 찬반 수, 찬반 비율, 평점별 공백 리뷰 비율, 평점별 관람 여부 비율을 표로 정리하여 평점의 양극화 현상을 수치로 정리하였습니다. 1점과 10점의 리뷰 건수만 합해도 전체의 85.7%를 차지한다는 점, 10점 리뷰에서 평점만 있고 댓글이 없는 공백 리뷰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비교적 많다는 점, 저평점보다 고평점에서 관람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통해 82년생 김지영 소설에서부터 이어진 성평등 논쟁이 영화의 평점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반대 여론은 영화에 무조건 평점 1점을 주고 이에 반해 영화의 옹호 집단은 리뷰 없이 평점 10점을 주면서 평점에서 양 진영의 대립 현상이 일어났기에 연구자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실제 관람한 사람의 영화 평점이 높고 고평점 댓글의 찬반비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통해 고평점의 댓글 비중을 높여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다음으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백 리뷰를 제외한 나머지 리뷰를 형태소 분석하여 관심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일반 명사를 위주로 분석 데이터를 추렸습니다. 리뷰 작성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그의 무의식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 때문입니다. 이후 평점별로 단어가 얼마나 출연했는지 그 빈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상대적 수치를 계산하여 단어의 가중치를 파악하였습니다. 형태소 분석은 연구자가 공개한 댓글 분석 프로세스에서 워드2vec 분석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 맥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출연한 단어 모음에서 평점별로 출연 빈도가 다른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고평점에서는 눈물, 감동, 최고,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영화의 감상을 말한 단어들이 출연한 반면 저평점에서는 쓰레기, 억지, 최악, 피해 명상과 같이 부정적이고 비하적인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고평점에서는 육아라는 행위에 집중한 단어가 높게 나온 반면 저평점에서는 애, 아이라는 육아의 대상이 되는 단어가 높게 나왔습니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각 평점 집단이 주목하는 지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통으로 출연하는 단어는 공감인데요. 이 단어는 평점별로 그 의미가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자, 여성, 엄마, 어머니, 남편, 남자, 시대, 사회, 결혼, 남녀, 삶, 일과 같이 비슷한 단어들이 나타나고 평점별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라도 고평점과 저평점에서 쓰인 뜻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는 평점별로 리뷰를 구분하여 워드2vec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1에서 3점 리뷰를 저평점 데이터로, 4에서 7점 리뷰를 중평점, 8에서 10점 리뷰를 고평점 데이터로 나누어 워드2vec 분석을 수행하고 이후 평점별 출연 비중이 높은 단어들을 중심으로 유사도가 높은 단어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때 워드2vec 학습은 스킵그램 방식으로 하여 차원값 1000, 윈도우 크기 5, 학습 횟수 10으로 한 번이라도 나온 모든 단어들에 대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공감이라는 일반 명사가 각 평점별로 어떠한 단어들과 유사하다고 나오는지 나열했습니다. 저평점과 중평점에서는 공감이 전혀, 아쉬움과 같이 부정적인 표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공감이 전혀 되지 않아 아쉽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고평점에서는 공감의 동의어인 동감, 공감대 등과 같이 긍정적 의미의 단어가 연관성이 높게 나오며 이입하며 공감했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자와 여성입니다. 연구자는 여자와 여성이 사전적으로 동의어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리뷰에서는 또 다른 기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는 저평점에서
남자, 주부, 며느리와 함께 쓰이며 남성의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데 사용되었고 고평점에서는 가정주부, 인격체 등이 높게 연관되어 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여자의 용법이 사적, 미시적으로 쓰였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저평점에서 대한민국, 한국, 고통, 삶과 함께 한국 남성의 고통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고평점에선 한국인, 젊은이, 현대인, 현대, 동시대 등과 연관되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동시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은 공적, 거시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엄마와 유사도가 높은 단어로 저평점에선 아이, 아기, 아기가 나왔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역할에 집중했다고 보입니다. 고평점에서는 외할머니, 할머니, 이모와 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적 관계에 집중했다고 보입니다. 이를 통해 엄마를 주체적인 개인으로 인식할수록 영화에 높은 평점을 부여하고 도구적인 타자로 인식할수록 낮은 평점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성성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지적하며 엄마의 단어 사용이 집단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얼마나 수용적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라 짚었습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수용적이라면 영화에 낮은 평점을 주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면 높은 평점을 준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와 유사도가 높은 단어는 저평점에서 6070, 뻘, 윗 등 세대에 관한 단어가 주로 나타났고 고평점에서는 엄마와 유사하게 할머니, 여동생, 자매, 누이 등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부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평점에서 나온 단어들은 어머니와 같은 윗세대의 여성이 고생했다고 말하며 그 아랫세대 여성의 고통을 부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연구자는 여기에서 저평점에서만 엄마는 아이를 키우는 역할의 여성, 어머니는 고통을 감내한 윗세대의 여성으로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짚었습니다. 세대는 고평점에서 윗, 청년, 젊은이, 아래 등 각 연령층을 가리키는 단어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평점에서는 할머니, 어머님, 어머니, 6070, 윗과 같이 어머니 세대의 고생, 고통을 강조하고 82년생 세대가 겪는 고통을 부정하며 비난을 정당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평점 집단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수용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가부장제의 규범이 되어 온 강인하고 희생적인 어머니상 모습에서 어머니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현 세대의 가정주부들의 고통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며 집단 내에 있는 다른 목소리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육아, 주부, 결혼과 유사도가 높은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는 저평점에서 독박, 휴직, 가사, 벌이, 외벌, 맞벌이와 같이 가사와 돈벌이, 생계의 분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평점은 임신, 경력, 단절, 재취업을 통해 임신과 육아로 인해 일어나는 여성의 경력 단절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주부는 저평점에서 천사와 예쁜이 남편과 시댁을 천사로 비유하고 주연 배우처럼 예쁜 여자는 김지영처럼 살지 않는다는 내용에서 같이 쓰였습니다. 고평점에서는 경단 전업주부와 같이 쓰였습니다. 결혼은 저평점의 경우 개고생, 포기, 이혼, 반성, 퇴사 등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고평점에서는 임신, 출산, 취업, 복직 등으로 주부와 같이 결혼은 여성에게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워드투백을 이용한 언어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낸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평점 양극화 현상은 성평등 문제에 대해 이전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집단과 그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집단, 그 사이의 충돌로 나타난 것이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집단에서 남성 억압에 대한 반항과 가부장제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화의 낮은 평가와 함께 그 영화에 공감하는 집단까지 무분별한 비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평점 집단의 비난 논조는 영화 공감 집단의 나약함을 비판하고
82년생 김지영 집단의 고통을 부정하며 동시대 남성이 겪는 불평등을 강조하고 이것이 여성이 겪는 불평등의 상호작용이라 하여 여성 입장에 비공감하고 혐오와 억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또 윗세대 여성의 고생과 강인하고 자기 희생적인 전통적 여성상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자는 억압은 또 다른 억압을 초래하고 불평등은 또 다른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을 밝히며 이러한 사회 분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보편적 인간의 권리를 위한 영화로 시선을 바꿔 생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동정이 있어야 해결을 위한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한국 사회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평점 양극화 현상에서 영화 리뷰를 언어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연구자가 어떻게 해석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와 코드를 모두 공개했기 때문에 독자가 직접 연구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의 검증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어떤 데이터를 왜 이렇게 다루는지 워드투백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 워드투백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신다면 82년생 김지영 리뷰 논문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워드투백을 통한 데이터 분석 결과의 인문학적 해석에 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